요즘 농촌에선 해충인 벼멸구가 창궐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에서 날아온 벼멸구가 도심 주택가까지 습격해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레들이 아파트 방충망을 뒤덮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와 조명 근처에 붙어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방바닥엔 죽은 벌레떼가 한가득입니다. 농촌의 불청객인 벼멸구입니다. 6에서 7월 남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와 벼줄기에 구멍을 뚫고 즙액을 빨아먹어 고사시키는 해충입니다. 보통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쯤 대부분 사라졌지만 올해는 무더위로 9월까지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도심까지 몰려든 겁니다. 태풍 온다고 그러고 할 때 며칠 전에 이제 바람 좀 세게 불었잖아요. 주변 가까운 뭐 도심이나 이런 데로 충분히 날아올 수 있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목격담과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빛을 보고 몰려드는 습성 탓에 문 한번 제대로 못 연다고 하소연합니다. 문을 못 열고 또 손님들이 막 몸에 막 달라붙고 막 하니까 좀 많이 장사하는데 좀 이제 지장이 좀 많았죠. 아무리 그렇게 뿌리고 해도 안 죽더라고요. 그 다음 날 또 나오고. 전문가들은 최근 기온이 떨어진 만큼 벼멸구는 곧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긴 폭염이 지속된 올해 같은 날씨가 반복되면 비슷한 상황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